자, 2021년 7월에 찾아왔던 호텔 인터볼고 원주의 3쿠션 그랑프리였습니다. 1년 반 만에 또 당구 팬들을 찾아왔는데요. 이번 대회는 세계 32명이 아니라 무려 48명의 선수들을 함께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들, 그리고 또 유망주들, 여성 선수들, 정말 다양한 당구 선수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 대회가 됐어요. 자, 지금 보여지는 선수, 이제 김준태 선수와 딕 야스퍼스 선수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 특별하게 또 치러지는 경기 방식입니다. 팀 챌린지라는 경기 방식인데요. 팀 김준태 그리고 팀 야스퍼스의 선수들이 함께 경기를 치르게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어떤 형태의 경기 방식인지 성 위원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기존의 팀 대항전 방식이라면 뭐 단식 복식의 방식이 주로 시합을 했었는데, 이번 대회는 4명이 테이블 4개에 동시에 들어가서 팀 승점인 120점을 먼저 도달하는 팀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김준태 선수 테이블에서의 점수가 예를 들어서 김준태가 20점이 나왔다면 120점 중에 김준태가 20점을 담당을 하는 거고요. 같은 팀 동료들, 김준태 선수의 동료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호세 후안 가르시아, 그리고 튀르키예 브라카사스, 그리고 네덜란드의 테레사 클롬펜하우어 선수가 한 조에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야스퍼스 선수는 무란나시 초클루, 그리고 니콜라우스 코겔바우어,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가연 선수와 한 조에 편성이 돼서 네 선수가 모두 120점을 향한, 뭐 어떻게 보면 운동회 때 이렇게 박 터뜨리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형태의 경기를 치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판위원장의 이 콜에 맞춰서 동시에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을 하겠고요. 자, 이렇게 동시에 선수들이 나오고요. 치는 것도 심판위원장의 소리에 맞춰서 쳐야 합니다. 네, 이런 모습은 사실 저희도 거의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선수들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야스퍼스 선수가 지금 바로 엎드리거든요. 네. 예. 조금 전 연습할 때는 초구를 조금 길게 빼는 장면이 있었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롬펜하우어 선수가 가장 먼저 초구를 쳤는데, 이게 급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어요. 네. 자, 클롬펜하우어 선수는 초구를 놓쳤고, 야스퍼스 선수도 야, 이렇게 약하게 초구 치는 거 거의 처음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 각자 테이블의 점수는 하단에 표시가 되겠고요. 위에 총 점수는 위에 상단 좌측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점수가 120으로 가는 레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수들도 아마 경기장 내에 넓은 이제 전광판에 전체 점수가 나오는데, 지금은 아마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 네. 100점이 넘어간다면 선수들도 점수를 먼저 타고 한 득점이 득점으로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마찬가지 공이 멈추는 순간에 먼저 멈추는 공이 득점으로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헷갈려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UMB의 공식 룰에 따른 방침인데요. 공이 맞는 순간이 득점이 아니라 공이 맞고 멈추는 순간이 득점이다라는 UMB의 룰에 따라서 선수들도 그 부분을 지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 되면 대회전이라든지 스핀샷 하면 부담스러워요. 네네. 3, 그렇습니다. 4단식에서 많은 득점이 나온다면 조금 더 편안한 경기를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김준태 선수의 출발이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자, 지금 이 오른쪽 하단에 이번 테이블 저희가 잠시 비춰드리고 있는데, 초클루 선수 10점 하이런 이후에 또 이렇게 11점을 향해서, 야, 11점 하이런으로 출발을 하네요. 네, 2단식에서 11점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15대 10 스코어가 됐네요. 야, 팀15득점 가운데 지금 11득점을 초클루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김준태 선수의 득점이, 오, 김준태도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오, 초클로 선수가 이 경기에서 세계 기록 경신할 생각인가요? 하늘에 있는 팀 스코어에 눈이 꽂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어찌됐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테이블의 선수들이 팀의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예. 여기서 팀체이라고 볼 많을 수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같은 팀 선수들이 한 번에 타석에 들어섰을 때 잘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한 번의 차이를 좁히거나 벌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경기가 종반으로 치닫을수록 어떤 테이블에 어떤 선수들이 어떤 팀 선수들이 올라가 있느냐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득점도 물론 키스 빠지는 타이밍에 대해서 김주태 선수가 손을 들기는 했습니다만 초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어떤 경기에 나와도 어떤 방식으로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주 존경스러운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살짝 튕겨내면서 또 한 번의 연속 득점. 자, 이번 공격 득점할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도 정확한 회전량이 중요한데 완벽해요. 네. 자, 믿겨지기. 지금도 회전량을 조절해서 득점을 시도했는데요. 네, 좋아요. 오늘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직접 끌어서 옆돌리기 지금도 정확합니다. 한 방향으로 한번 시도합니다. 완전히 밀어버리는군요. 여기서의 회전 한 번 더 가나요? 한 번 더? 회전량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득점입니다. 완전히 정면의 두께를 정확하게 공략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짧은 방향으로 오기에는 현재 테이블 컨디션상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차라리 밀어치기를 이용한 스퍼스 선수가 0점 조정을 끝내고 득점을 시도할 텐데요. 네, 역시 야스퍼스가 어려운 공부터 해결을 하고 출발하는군요. 자, 지금은 다소 횡단샷인데 약간은 난이도가 있는 공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득점이 안 되고 있는 야스퍼스 선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시원하게 득점을 해볼 수 있는 공을 시도하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바깥으로 돌리기가 계속적으로 시도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요. 노란 공 보내고 내 공이 여기서 길어집니다. 네. 타이밍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끌어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노란 공 비켜주고요. 내 공은 무난하게 떨어지면서 득점 갑니다. 자, 넣어치기를 시도하는데요. 여기서 직접 떨어지는군요. 전에 뭔가 좀 섬하게 보이는데요. 자, 바깥으로 돌리기를 5 쿠션으로 돌려서 다음 포지션을 만들어내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난해한 형태의 공인데요. 완전히 비켜치기를 짧게 코너로 보내는군요. 방향 괜찮아요. 속도 좋습니다. 득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테이블 상태가 좀 처음 시도되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조금은 길어질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 비껴치기를 딱 적합한 힘 조절로 해낸다는 모습 대단합니다. 김준태 선수도 앉아서 이렇게 치는 거구나 또 배울 수 있는 상대방 야스퍼스 선수. 자, 바깥으로 돌리기 수구의 곡구 현상을 일으켜서 좀 짧게 만들어낼 텐데요. 그렇군요. 네, 오히려 두껍게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껍게 쳐서 일목적구는 빠르게 키스를 배제시키고 두껍게 맞다 보면 밀어서 밀리기 때문에 수구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수구의 임팩트를 전달해서 조금 짧아지게 만드는 있어요? 그런 고급. 네, 지금 12점이거든요. 차이가 확 좁혀질 수 있습니다. 자, 타석에 야스퍼스 팀이 타석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점수차가 성큼성큼 쫓아오게 되겠죠. 지금 초클루 선수 4점 나왔죠. 야스퍼스 선수 지금 점수 또 나왔죠. 6점 나왔고요. 코겔바우어 선수도 한 점. 장가연 선수도 현재 테이블에 있었는데 장가연 선수 지금 공격이 끝났거든요. 역시 그 팀 리더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할 때는 팀원들이 같이 공격을 하는
뭐좀 약간 억지스럽긴 한데 지금도 야스포 선수가 공격을 하니까 다른 팀원 선수분들도 같이 공격을 해주는 모습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야스퍼스 선수가 20대 1이었죠. 20대 1에서 18대 1이었던 것 같은데 18대 1에서 어느덧 이 공이 들어가면 6점 차까지 접근합니다. 커지지 않아서 득점이 안 되는 모습 좀 아쉬웠습니다. 옆 돌리기 5 쿠션으로 돌아옵니다. 좁게 돌아서 득점으로 네. 갑니다. 지금 또다시 야스퍼스 타임이에요. 61대 61 동점이고 팀 야스퍼스 네 선수 공격 중입니다. 역시 야스퍼스 선수가 올라가면 팀원들이 같이 올라가서 득점해내는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야, 역전이 되는군요. 역전이 됩니다. 이제 야스퍼스 팀이 앞서갑니다. 기싸움에서는 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바퀴. 자, 끝까지 글로 올 수 있나요? 자, 여기서 회전은 다 예. 풀려서 반사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자, 큐를 살짝 들어서 회전량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공력이었는데요. 좋네요. 역전입니다. 예. 자, 그때 좀 더 빠르게 공격하기 위한 코스가 시도가 될지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끌어서 옆돌리기로 자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맞았죠? 공이 아직 구르고 있죠? 득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이 완전히 회전이 멈추는 지금 숫자가 8로 바뀌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뭐 점수 차이가 많이 나거나 할 때는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이제 야스퍼스 팀이 6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야스퍼스 선수가 주 득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으로 돌리기, 뭐 세워치기 형태의 득점. 자, 오늘도 정확한 모습 보여줄지 볼까요? 자, 3쿠션에서 회전량이 네, 아무 문제가 네. 없어요. 정확합니다. 네. 자,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자, 김준태의 반격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김준태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겨치기로 코너로 보냅니다. 코너로 떨어지는 방향 아주 좋습니다. 김준태가 일찌감치 손가락을 튕겨줍니다. 네. 자 지금은 긴 방향의 빗겨치기 형태인데 자 공 수구하고 일 목적구의 위치만 살짝 바꿔본다면 사실 세워치기의 확장 영역이라 마찬가지 형태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야스퍼스 선수에게는 주 득점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클론페나워 선수가 지금 4번 시드 장가연 선수를 상대로 차이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김준태 팀이 역전을 했고 지금 득점으로 야스퍼스가 다시 동점을 만드는 와 정말 엎치락 뒤치락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오늘 두 팀의 경기입니다. 자 마지막에 저희의 우려대로 혹시 119대 119가 나오지 않을까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야, 8888입니다. 8888 선수들도 지금 이 전체 스코어가 계속 눈에 안 들어올 수는 없는데요. 자, 짧은 방향 빗겨치기 스트로크를 길게 밀어서 수구의 진행 방향을 확장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의 회전이 늘어지는군요. 아. 원테이블 테레사 클론페나워 선수가 지금 27대 13을 만들고 있군요. 16점 차를 앞서가면서 다른 1, 2, 3번 테이블 동료들을 지금 완전히 끌고 가고 있어요. 네. 재밌는 상황입니다. 지금 에버리지도 클론페나워 선수는 거의 1점에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역시나 이 명불허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타임아웃. 야스퍼스 선수는 한국 속담을 알고 있는 거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예. 자, 모든 선수들에게는 타임아웃 1회씩 부여가 됩니다.
안으로 직접 시도할 것이냐, 횡단을 시킬 거냐 때문에 아마 타임아웃을 부른 것 같은데요. 빗겨치기를 여기서 세울 수가 있나요? 이게 세워지는 건가요? 이게 네. 세워지는군요. 정상적인 뭐 안쪽으로 빗겨치기를 시도하다 보면 키스를 도저히 뺄수 없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방향으로 빗겨치기를 시도했는데 역회전 뭐 원팁 정도를 사용해서 쓰리 쿠션 이후에 길게 뽑아 올라오는 시도 좋았습니다. 자, 이 키스마저도 이제 배제를 시키면서 자, 팀 김준태가 먼저 지금 100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 속에서 팀 야스퍼스 3번 테이블 디아스퍼스. 하사스의 점수가 지금 김준태 팀의 리드를 안겨주고 있어요. 네. 방향. 얇게 그리고 길게 떨어뜨립니다. 자, 틈이 없지는 조금은 않은데요. 틈이 없진 않아요. 여기서 힘이 풀리면서 예. 득점됩니다. 시간을 다 쓰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공격해서 득점 해내면 됩니다. 그렇죠. 석점. 지금 타석에 새 선수가 팀 김준태입니다. 네. 자, 12점이라면 뭐. 자, 지금 장가연 선수가 들어가면서 네 선수가 모두 크롬 펜하워까지 나왔는데 또 이제 3번 테이블의 공격권이 넘어가기도 하는군요. 자, 팀 야스퍼스는 여기서 공격권을 한 번에 넘겨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준태가 공격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3번 테이블에서 팀 김준태의 득점이 또 올라가고 있고요. 112대 95. 길게 공략하는 대회전. 방향 좋아요. 일단 한점 네. 뽑아냅니다. 자, 김준태 선수. 개인전에서는 지금 점수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팀이 리드를 또 이어가고 있고요. 자, 팀 김진태 팀 나머지 5점 남은 상황입니다. 네, 연속 득점. 그러나 팀 김준태 이제 나머지 5점. 자. 지금도 묘한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지금은 역회전을 또 득점을 뽑아냅니다. 자, 마지막 자, 팀 김준태 119점. 나머지 한 점이에요. 나머지 한 점. 자, 타석에 팀 김준태 선수 누가 있나요? 가르시아, 하사스, 클롬펜하우어. 가르시아가 먼저 칩니다. 가르시아가 먼저 칩니다. 가르시아가 득점에 득점. 성공을 자, 합니다. 아직은 안 멈췄기 자, 그리고 때문에. 멈추는 순간이 경기 종료. 이렇게 네. 경기가 종료됩니다. 자, 1번 테이블에서는 야스퍼스와 김준태 선수의 경기. 야스퍼스 선수가 리드를 했습니다만, 야, 이 3, 4번 시드 정말 중요하네요. 네. 자, 처음 펼쳐지는 경기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조금 보시는 내내 약간의 혼돈이 있었겠지만 첫 경기를 보고 나서 다음 경기는 더 흥미롭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사실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리기에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곳 호텔 인터볼고 원주에서 펼쳐지는 이 현장에 오시면 정말 재밌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다이나믹함을 함께 할수 있을 겁니다. 예, 선수들이 지금 양팀 8명의 선수들이 함께 나란히 또 하이파이브도 나누고 또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서로에게 건네고 있는데요. 참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선수 본인들은 이겼는데 졌거든요. 이겼지만 졌고 졌지만 이기는 그런 경기가 팀 챌린지에서 나옵니다. 네, 끝나고 나면 김준태 리더가 아마 시원하게 음료수라도 한잔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조별리그이기 때문에요. 앞서 저희는 가르시아 선수의 득점으로 결승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멈추는 시점에서는 클롬펜하우어 선수의 공이 먼저 멈췄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클롬펜하우어 선수의 또 결승타가 인정이 됐고 아 이렇게 정말 또 하사스 선수가 10점의 차이를 벌리면서 아주 승리의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자, 이네개팀 가운데 상위 두개 팀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고 3위 팀 가운데 두개 팀이 올라가서 8강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긴 팀도 방심할 수 없고 진 팀도 기회가 있는 이번 팀 챌린지겠고요. 자, 한번 점수를 살펴볼까요? 야스퍼스가 33대 26으로 앞섰고 초클루가 두 점의 리드. 그러나 야, 10럭점 17점의 리드가 3, 4번 테이블에서 나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경기의 관전 포인트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3단식, 4단식이
어떠한 득점 차로 경기가 종료되느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지금 여기서 하이런을 보면 초클로 선수 초구에 이제 본인 노란 공으로 12득점 하이런을 올렸는데 야스퍼스가 하이런도 두 번째로 높거든요. 그러나 7.5점, 7.4점의 김준태 팀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고르게 분포를 했다라는 거죠. 네, 네 선수가 거의 득점이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고른 득점을 해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팀 챌린지의 전략이라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네 선수가 좋은 공격을 보여주는 게 승리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